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한달 동안 치앙마이 생활 끝내고 이제 오늘 이 녹화 마치고 밤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긴 목요일이고요. 이제 이 오늘 녹화한 것은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터인데 한달 동안 잘 지내다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서울 가서 우리 날기새 계속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2019년 4월 폐암 진단을 받고, 그 다음 달 5월에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있다가, 제 병실로 이렇게 들어와서 딱 눕자마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저 지금 암 환자입니다. 지금 막 수술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강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은 내 백성이에요. 위로하라는 말인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내 백성을 좀 내가 위로해 주렴. 내가 지금 암에 걸리고 고통당했으니 내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다. 그래서 시작한 게 여러분 날기새입니다. 목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얻게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게 벌써 날개새가 5주년이 지났습니다. 위로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할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수 있는 가장 신앙적이고 또 수준 높은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높은 대숭이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교회가 남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남산 쪽방들을 처음에 도우러 갔었어요. 도우러 갔을 때 저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이제 낮부터 이제 술이 좀 고나하게 취한 분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셨어요. 가라고 욕을 하면서 가라고. 말씀대로 얘기하면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거지냐 뭐하러 여기 왔냐 하고 받아주지 않는데 우리는 가면 저들이 그냥 고마워하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엉뚱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던 일이 끔찍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던 부모들이 아들을 다 잃었어요. 그럴 때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세상은 위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 큰 능력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있죠. 초대교회 제일 신앙적인 어른이고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였습니다. 저는 권위자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권위의식할 때 하는 그 권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었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부러웠어요. 권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나바인데, 그게 어른이, 나이 든 어른이, 믿음의 어른이 해야 할 가장 도달해야 할그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은 평생 예수 믿고 살아온 또 목회하고 온 저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매우 중요한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따뜻한 위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위로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쭉몇 편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 고시원이 방마다 다르겠지만 보니까 그냥 한 사람 딱 들어가 누울 수 있는 침대 하나 있고 책상, 그러니까 책상 밑에 발을 넣어야 이렇게 잠을 잘 만큼 어떤 데는 창문도 없는 그런 한 평짜리 그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살아서 고시텔, 고시원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취재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저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구나. 한 달에 밥값이면 17만 원이라나 그러는데 그것도 몇 달치 밀려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그거 마련하기도 힘들어서 고생하는 분, 또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거기서 사시는 분,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은 뭐, 대리운전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데, 아,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저렇게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구나. 사실은 고시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노숙하는 분들도 또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마음에 참 마지막에 따뜻하게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그 고시원에서 사시는 분들이 꽤 여럿 있는데 그 고생하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뭐였는가 하면 그 고시원 원장, 그 고시원을 운영하는 그 분이 광고를 써붙이시더라고요. 며칠 날 저녁에 우리 삼겹살 파티합니다. 우리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우리 서로 잘 모르고 사시는데, 우리 모여서 같이 소주 한잔하고 삼겹살 먹고 싶다. 라고 삼겹살 파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고기 가다가 좀 구워놓고, 그냥 소주 한병 넣고,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 저는 그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아, 저 원장 참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분들에게 별거 아니지만, 그냥 술 한잔 같이 나누고, 삼겹살 같이 구워 먹는데, 그때 그분들이 그냥 환히 웃고, 얘기하고, 조금 취기도 돌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원장이 자기 고시원에 사는 분들을 정말 위로할 줄 아는 권위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뭐 술, 뭐 삼겹살, 뭐 삼겹살은 뭐, 먹을 수도 있지만, 뭐 술을 먹고 그런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엉뚱하게도 그런 고시원에 사는 분들에게 제가 목사지만 소주 몇병 사들고 삼겹살 좀 두들겨 사가지고 와서 아 삼겹살 파티 야 저거 내가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날기세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뭐 소주 들고 소주병 들고 사람들 위로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제 날기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 위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일 기뻤던 것은요, 이 날개새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아픔당한 우리의 식구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제가 아마 날개새 하면서 몇번 간증처럼 얘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 때문에 CMP, Comfort My People이라는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매일 날개새를 들으시고 또 Comfort My People 그 집회에도 참석하셨던 암 환우분이 계셔요. 아마 제 나이 또래나 되셨을까? 제 나이 또래보다 조금 위실까 하시는 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집회 때맨 앞자리에 왕권하시기 때문에 부인하고 딸하고 이렇게 셋이 늘 앉아 계셨는데 결국은 암투병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돌아가실 때그암 통증이 심해서 그 몰핀 맞고 뭐 그러는데도 목사님 날개새 때문에 목사님 그 CMP 집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거구나. 아, 그게 내 평생에 하는 일 중에 가장 사람다운 일이고, 인간다운 일이고, 목사다운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사실, 마음은 있었지만 저들이 욥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걸 다루게 될 터인데, 그러나 저는 그건 다음 얘기고, 자기 친구가 고난당한다고 멀리서 세 친구가 약속하고 날짜를 맞춰서 욥을 찾아오고 그리고 며칠씩 같이 있으면서 울고 옷을 찢고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위로하러 왔던 그세 친구 그 마음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았다고 우리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서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할수 있는 위로자들, 바나바와 같은 권위자, 권면도 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우리 날개새 식구들 중에서 많아져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한번 찾아가야 할 사람이 없는지 내가 한번 손 내밀어 줘야 할 사람이 없는지 얼마나 힘드냐고 등 두드려 줘야 할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권면하고 위로할 줄 아는 위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줄 아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암 수술 받고 병실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강력한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깊이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참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같이 다니면서 저들 좀 위로해 주자.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당하고 슬픔당하고 아픔당하는 우리 사람들을 찾아가고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의 마음과 같이 동감하면서 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힘든 고난의 삶을 천국처럼 살게 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또 고난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